유니온의 부국장, 아니 거문양팀의 관리요원인 김유정이에요. 티나씨, 결국 칼바크를 놓치고 말았군요. 죄송해요. 슬비가 흥분을 하는 바람에 칼바크를 놓치게 됐네요. 어쩔 수 없지. 이 슬비는 클로우저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것 같더군. 그런 그녀로서는 클로우저들을 살해한 내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겠지. 제가 좀 경솔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. 당신의 정체를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말이에요. 신경 쓸 것 없다. 언제까지고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. 그보다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합동작전의 수행은 불가능할 거다. 앞으로는 나와 이슬비를 같이 편성하지 않는 걸 권장하지. 아니요. 제가 슬비를 설득해보겠어요.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. 그리고 칼바크의 이야기는 들으셨겠죠? 상황이 더 안 좋게 됐어요. 그자는 자기 입으로 한때 파괴됐던 폐쇄구역 안에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를 재구축했다고 했어요.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질 거예요. 당신들이 수행해줘야 할 임무가 있어요.